인티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즈 더하기 특징. 5에서 4를 빼면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죠. 5에서 3을 빼면은 2. 5에서 1을 빼면은 3. 1을 빼면은 4. 0을 빼면은 5.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수라고 그랬잖아요. 1씩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6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빼면은 7이 돼야 되고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8이 돼야 되겠죠. 9가 되고 1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방금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6이란 말이죠. 글자가 너무 작군요. 그죠? 그리고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7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3을 빼면은 8이 되고 4를 빼면은 9가 되고 5를 빼면은 1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6이란 말은 이것은 곧 5 더하기 1이란 말이죠. 5 더하기 1.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5 더하기 2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5 더하기 3. 이거는 5 더하기 4, 5 더하기 5. 즉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5 플러스 1과 같단 말입니다.